여기는 이제 그 삼척 첨해변의 능파대인데요. 주변에 아주 그 귀암괴석이 바다와 어우러져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와, 이제 좀 힘드네. 아, 또, 무리 빨리 지나가셨어요, 야. 힘들어요. 말은 안 해도. 야, 이걸 어떻게, 오늘 또 걸어야 될 거리를 다 걸어야 되고, 이제 오늘 전국 도보일주 1차 마무리하는 날이잖아요. 힘내야지. 지금 몇 킬로 정도 걸었어요? 예? 네? 지금 몇 킬로 정도 걸었어요? 지금 26킬로? 많이 남았어요. 지금 뭐 26km 25.49 아직 많이 남았어요. 15km 25.49 14km 일단은 동해시청까지 가시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8개 시군청을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민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이제 교훈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정문에 가서 요란하게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동해 시민분들과 동해시 관계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주셔서 정말 다시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인사드리고 오는 겁니다. 이제 동해시청으로 가겠습니다. 자, 힘내겠습니다. 출발! 또 걷는다마는 청첨은 이발 아내랑 모처럼 걸어 같이 걸어 봅니다. 걸어볼 일이 별로 없었는데 모처럼 이렇게 동행에 있어서 너무 해피. 녹초가 되겠다 내가. 당신의 녹초가 돼. 이따를 걷느라고 녹초가 되지 내가. 당신은 뭐 걸음이 굉장히 보폭이 커요. 잘 걸어, 멋있게 걸어. 허리 딱 펴가지고 걷는 자세는 좋다니까. 아이고 동해시청. 힘드네. 예. 여기가 동해시청 시의회가 있네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 관계자 여러분, 이번 2024년에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18개 시군청을 돌면서 뭐 연락 안 드리고 그냥 조용히 가서 제 마음속으로 마음을 모아주셔서 유스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이제 응원의
기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18개 시군하고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을 빌기니까 이렇게 다 이제 교원을 드렸고요. 이제 4개 시군이 남았거든요. 4개 시군은 이제 김삿갓 묘소로 돌아가면서 주 개최지인 평창대관령으로 들어가면서 경기장을 들리면서 이제 교원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힘내십시오. 예,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 방심하면 안 되고요. 예. 언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되게 조심하면서 마지막까지. 정말 제가 완주를 못하면 뭔지 좀 제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스올림픽을 위해서라도 꼭 무사히 완주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유스올림픽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해서 또 마음을 모아주시도록 그렇게 이제 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빌기도 하는 마음으로 예 그렇게 지금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김영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야, 저기 오고 계시네. 와, 예, 돋보자락 휘날리면서 예, 열심히 걸어오고 계십니다. 와, 영월에서 출발해서 동해까지 나와서 여기서 동해안을 따라 남해안을 따라 서해안을 따라 예,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통일전망대까지 돌고 다시 동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오늘이 대한민국 한 바퀴를 도로 완성하는 날입니다.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 자,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생. 자, 사모니. 한번 하나 주셔야죠. Thank you.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3, 4, 5니까 34를 더하면 저 67이 돼. 네, 67. 37, 67. 현재까지 37, 67 킬로에. 네. 이거 치우고 93일 차. 네. 이제 전국 일단 1차 도보일주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그걸 그 내용을 좀 적어서. 예. 네. 그러니까 한 바퀴 완성. 동양에서 동양까지 이제 전국 도별 1차 완보. 93일차 3767km.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하루에 40km씩 도저히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아, 작가님, 불가능하다 그랬죠. 예. 근데 뭐,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죠. 근데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저는 뭐 특별한 변수 없으면은 가능하다고 봤지만, 그래도 변수라는 게 늘 있을 수 있어서, 이만큼 무탈하게 온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뭐 93일 동안 매일 40km를 비가 오나 뭐 계속 걸을 수 있었던 거는 다 도와주신 덕분이지, 그러지 않으면 뭐 가능하겠어요. 감사하죠. 만세하고 몇 주세요? 만세까지야 뭐. 아니 뭐 만세를 돼. 자, 전국 1주 만세! 아니, 전국 1주 완성! 완보! 자, 전국 도보 일주 93일 동안 3,767km 완보! 만세! 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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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작가님 대수였어요. 네.